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춥고 또 영동 지방에는 폭설도 많이 내렸는데 아무튼 뭐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스마일도 성탄 연휴 잘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다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청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전 청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좋은 글은, 실패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술과 자만과 화냄,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만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첫 번째로 근면, 두 번째로는 진실성, 세 번째로는 헌신과 전념. 막연하게 이제 이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세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세 가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하는 습관, 두 번째로 운동하는 습관, 세 번째로 공부하는 습관. 감자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습관 중에 일, 운동도 좋지만 저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항상 사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아침 방송 제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3기 신도시를 치게 되면 이렇게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청약 홈페이지하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집에 대한 고민, 사전에 답을 찾다. 사전청약 소개부터 공급 계획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사전청약이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다 설명을 해줬고요.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그 다음에 소득과 자산 기준,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저에게 제가 뭐 상담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여쭤보시니까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뭐 이렇게 상담 예약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는 다 알고 난 이후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번거롭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젊은 분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또 10대도 있으시고 20대, 30대도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50대, 60대 분들은 이런 것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공 분양 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거의가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분들이 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주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 노부모 부양가구 5%, 다자녀가구가 10%, 기관추천이라는 데가 15%, 그다음에 일반 청약저축가입자가 이제 15% 정도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약 대상은 사전 입주자 모집하고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한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급 대상자별 자격 사항 요건이 각각 다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입주자 저축의 청약 저축의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부동산은 얼마, 자동차는 얼마, 그리고 소득 요건, 그리고 세대주 요건, 그다음에 세부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를 쭉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입주자 선정 배점이 되어 있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입주 자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생애 최초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부터가 지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난 2명인데 다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입지하고 규모, 그 다음에 2021년 3차 공급 물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1년 3차 공급 물량은 하남교산하고 과천, 주암, 시원과 양주, 해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입지라든지 단지 배치도라든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창릉을 갖다가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창릉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이번 주에 12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1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출력을 해서 저도 저 역시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나는 4차 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나오기 전까지 조금 기다리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고, 아, 이걸 갖다 읽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한번 읽어보고는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한 5번 정도 읽어보면 좋은데, 5번도 좀안 된다고 하면 10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틀린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 공급량만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분양가도 물론 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당첨자 명단이라든지 공급 일정 안내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 접수처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접수처 안내를 꼭 확인하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흥 화중이라는 해당 지구가 고향 현장 접수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장항지구하고 SO, S6, 그 다음에 A4 신원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향 현장 접수처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218-4, 이쪽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도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네. 부천대장으로 바로 들어와 버렸는데, 강원도 철원까지 가버렸네요. 아,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해봤기 때문에 엄청 춥다는 거를 철원에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 현장 접수처가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수근린공원 있는데 원흥역 쪽으로 해가지고 현장 접수처가 이쪽에 있어요. 토지 주택공사 고향사업본부.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가시면,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현장 접수 안내도 나오고요. 당첨자 소리 제출 방문 예약도 나오고요. 방문 예약 확인 같은 거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요. 아, 나는 사전 청약 관련해가지고 알겠는데 3기 신도시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옆에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주요 지구 현황 관련해서, 고향 창릉을 갖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 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개혁부터 시작해서 기본 구상 공모, 그 다음에 이렇게 쭉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고, 제 방송을 갖다 뭐 듣지 말고 이것만 보시란 말씀이 아니라, 제 방송을 다 들어보시고, 제가 또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관련해가지고 쭉 나오시게 되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이번에 공급할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가 S5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6블럭. 그 다음에 이쪽이 S, A4 신혼희망타운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이번에 천막으로 해가지고 주택공급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아, 이 노란색 편이 이제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상업시설이고, 창릉지구 토지 이용으로 해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족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고, 아, 내가 조금,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찾아서 보시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사업 시행자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업 시행 기간, 인구 및 주택 계획 같은 게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역 교통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부터 가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하는 목적은 감사 스마일에게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50대, 또 60대, 또한 번도 내 집을 뭐 마련해보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사전청약 신청이라든지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이번에 고향 창릉 관련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도 나는 고향 창릉을 갔다가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고 지금 막 다들 입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제 방송에 이야기 드리지만 준비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청약을 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2월 제가 27일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공공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분양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하시게 되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아니면 내후후년에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꼭 준비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부하셔야 되고 또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지금 알려준 방법으로 해서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3기 신도시 검색해서 사전청약이라든지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쭉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제가 꼭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창릉은 안 나왔습니다. 4차 지구 안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1차 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를 다 출력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다 똑같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당첨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자산 기준이라든지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이거 정말 관심 있게 내가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에 신혼부부 내 요건을 갖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또 기간 추천도 있을 수 있고요.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생애 최초의 요건에 대해서 정말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 Q&A를 갖다가 이거를 쭉 한번 보시면 여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부터 시작해야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당첨 사실 확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된 것,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저에게 제발 이거 다 물어보시거나 이거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물어봐 주셔도 충분하다. 만약에 이거 다 보시고 몇번 보시게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마 적어지실 겁니다. 아, 너무너무 저에게 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전화 문의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감사할 뿐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가 제 일을 못하고, 또 제가 또 상담을 안 해드리면 또 너무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득이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꼭 하시고요. 공급 일정 안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급 일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또, 1순위 같은 경우는 12월 6일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4차로 지금 사전청약 하는 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12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공급 일정은 아마 내년 1월 달쯤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순위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공급 2순위는 물론 희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1순위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됐던 사실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3기 신도시 지금 경쟁률을 보니까 그59 타입이라든지 50 타입보다 84 타입이 엄청 경쟁이 셌고, 그 다음에 청약에 있는 그 저축, 청약 저축 통장 그 금액도
3만 원대가 아니라 거의 2천만 원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금액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튜브에 사전청약 3차 뭐 경쟁률이라든지 공급, 청약 당첨 뭐 커트라인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사전청약 소개부터 공급계획, 공급 정보, 뉴스 소식, 그다음에 사전청약 모집 공고는 1차부터 3차까지 다 나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 일정 안내부터 시작해서 당첨자 서류 제출, 방문 예약 확인,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내가 창릉을 갖다가 궁금해하는데 창릉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공공만 지금 생각을 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민간 협력으로 주택 공급 속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릉은 공공도 물론 많이 하지만 민간도 상당히 많이 앞으로 사전청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올해 다 도전해 보시고 SO, S6, 그다음에 A4 신혼희망타운까지 해서 다 도전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장항지구를 여쭤보세요. 근데 창릉보다 장항지구가 더 먼저 입주를 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릉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보다 나는 좀 빨리 입주하고 싶고 내집 마련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장항지구 S1 블록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 한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갖고 홈페이지로 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첫마을 시범단지가 이제 12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더더욱 확대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저는 창릉을 더 높이 평가를 하냐면 기존에 있는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 같은 경우보다 일단 GTX-A가 역사가 먼저 선교통이 먼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이런 도시가 형성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또 크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벨트의 활용점정 딱 점하나 찍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덕양구의 미래 가치는 정말 정말 좋아진다.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조감도가 좀 약간 달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 S5 블록 같고요. 여기가 지금 신혼희망타운이고 여기가 지금 S6 블록 같은데 지금 학교 때문에 이게 이제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학교가 왼쪽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SO 그다음에 제가 얼굴 때문에 안 나오니까 여기가 SO 블록 그다음에 여기 S6 블록 그다음에 여기가 A4 신혼희망타운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감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최초에 S6 블록하고 A4만 지금 분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700세대다 보니까 조금 그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신혼희망타운까지 해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거라도 저는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제가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와서 주말에 이제 연휴 기간에 무엇을 방송을 갖다가 월요일날 할까 그런 고민 하다가 일단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청약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갖다가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개인 건강관리라든지 또 동파 관련해서 또 화재 여러 가지로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것도 또 지나갈 거고요. 진짜 이번 주가 마지막, 이번 2021년 12월 마지막 째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도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